최아빠입니다. 지난번에 4월 18일에 UFO 수영 격까지 잘 나오라고 폼이나 처리를 했는데 그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까 해서 카메라를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다 처리를 했는데 몇 나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나무도 처리를 했었죠. UFO 수영이고요. 크림스크 5번 대목 품종은 레이니어입니다. 전체적으로 크림스크 5번 대목은 준 외성 대목이라서 3m 간격으로 숙제가 돼 있고요. UFO 수영은 20cm 간격으로 주지를 받기 때문에 3m니까 주지가 15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처음에 숙제할 때 여기 오른쪽으로 눕혀서 2019년도 봄에 식재를 했고요. 8개에서 10개 정도의 격가지를 발생시켜서 키웠고, 구부러진 이 부위의 하단 부위에서 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쪽 끝에 6개를 남기고 이쪽에 4개 중에 3개를 자르고 이쪽에 강한 가지를 왼쪽으로 눕혀놨었었죠. 그리고 이쪽에 하나, 둘, 3개 수세가 강한 가지를 잘라내서 다시 키워서 다른 선단에 있는 약한 가지들 세력을 확보하라고 그렇게 잘라냈었고요. 지금 잘라냈던 부위에서 신초가 지금 힘차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눕혔던 이쪽 강한 가지에서는 이제 1m를 필 텐데 1m에서 20cm 간격이니까 5개가 필요하죠. 그 전에 4월 초에 위쪽 눈만 남기고 다 눈따기를 했었던 그런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한번 참고해 보시고 위쪽 눈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세력을 집중시켜서 가지가 나오라고 4월 18일날 가지 발생 촉진제 포미나 처리를 했었습니다. 포미나는 지베렐린과 벤젤 아미노퓨린이 섞어져 있는 성장 호르몬인데, 세포의 분열을 촉진하고, 분열된 세포의 크기를 크게 해가지고, 가지가 발생할 확률을 높여주는 그런 성장 호르몬입니다. 농협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사과를 주로 이제 생산하는 지역에서는 농협에서 쉽게 구매를 할수 있을 겁니다. 한 병에 10만 원인데, 좀 비싸지만, 이 체리에서도 격가지를 발생하는데 매우 효과가 좋으니까 한번 써보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때 4월 18일날 제가 900ppm으로 이제 희석해서 손 분무기로 생장점에다 직접 분사해주는 그런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이후에 그 결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 중에서 5개만 키울 텐데요. 20cm 간격으로 5개만 남기고 나머지 세수는 제거해서 키우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놈, 이놈, 이렇게. 제거하고 이쪽에 이놈도 제거해 버리면 6개 되는데요. 이렇게 키우다가 이제 나중에 후위를 도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키우다가 조금 더 크면 이쪽에 그 2단 코팅 와이어가 있는데 원형 결석기로 이렇게 키우다가 이쪽에서 고정을 시켜주면 단단하게 그리고 반듯하게 키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키우게 되면 그옆 나무와 공백 없이 플루팅 월이라고 하는데요. 열매 벽. 그러니까 결실 가지가 20cm 간격으로 쭉 이어지는 그런 농장을 만들 수 있죠. 이 나무도 막 난리가 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키우면 되겠고요. 작년에 2019년 봄에 식재 한 2년차 나무인데 연차지에서 열매가 열렸네요. UFO 수용이 수세를 강하게 키우면서 적당량의 열매를 이제 붙여서 수확하게 되면 그 곁가지를 따로 키우지 않기 때문에 햇빛이 잘 들어가요. 수세만 강하게 키운다면 많은 양의 열매와 고품질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수영이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간격이 주간 3m, 그리고 열간은 2.75m입니다. 하우스 폭이 5.5m이기 때문에 이 비싼 하우스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수확량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그 기둥에 한 줄, 그리고 가운데 아치에 한 줄, 이렇게 심다 보니까 이제 주간 간격은 2.75m이고요. 이론적으로 보면 뭐 2.75m에서 3m 간격의 그 열간을 확보한다면 햇빛이 가리거나 뭐 그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UFO 수영은 이제 3년간의 그런 수고를 통해서 수영을 완성을 해 놓으면 그 이후에 관리하거나 수확 효율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장점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뭐 2019년도 봄에 식재해가지고 지금 수영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2년차인데 앞으로 이 UFO 수영 과원 어떻게 발전하는지 한번 계속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성원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접목했던 그 레이니어 접수인데 이제 지금 좀 이따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나무 키우다 보면 이제 너무 잘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데요. 그런 욕심을 부리다가 정말 큰 실수를 한 번씩 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 뭐 제가 아는 지인분도 잘 하려고 나무 잘 크라고 뭐 영양제를 투여하다가 너무 과다하게 투입해서 나무 죽이는 그런 실수가 가끔씩 나오니까 나무 상태 봐가면서 이렇게 조금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권하고요. 예, 나무 잘 크고 있는데 자꾸 막뭘 주려고 하다가 큰 실수를 하니까 나무 잘 크고 있으면 그냥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대처하는 방법, 그 방법을 이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 나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그런 거를 볼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거죠. 그것은 뭐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여러 자료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숙지해 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지? 지나가다 봤는데요. 체리에는 원래 진딧물이 없는데, 이상하네. 진딧물이네요. 이 나무만 진딧물이 있네요. 참 희한하네. 지금까지 체리에서 제가 진딧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네요. 아무튼 지금은 나무 잘 크고 있으니까 뭐 방제만 잘 해주고 그때그때 세력 봐서 세력이 좀 딸리면 비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할까 합니다. 여기 농장 방제 끝났으니까 다른 농장에 가서 좀 손을 좀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